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사건은 하루에 남자만 장정만 5천명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도 못하게 하고 감옥에 넣고 박해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또 5장에 보니까 내부 분열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을 미리 우리가 잘 생각하고 부흥을 지속하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흥을 지속하게 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 유지하는 한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올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했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고 핍박을 받을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싸웠고 병자들을 앞에 놓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벌떡 일으켰고 영적 전투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분들의 주제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권능이 나왔으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땅에 있는 자들, 지금 현존하는 저와 여러분들, 땅 아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에는 여기에 인격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이 포함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5천명이 다 네트워킹된 것입니다. 21세기 현재에도 그대로 통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고 이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처음 만나도 지역을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해가지고 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 탄생하시 25일 될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특별히 이름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도록 박해했고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대단한 것 같았지만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가한 것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참 대단한 고백이고 선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능력에 확신이 없어요. 초대교회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가르치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지금도 세계의 역사를 바꾸고 있는 것이에요. 수천 년 내로는 민족 종교 가운데 100년 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민족 종교를 바꾼 나라가 유일한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핍박도 뛰어넘게 하는 것이에요. 반기독적인 잘못된 정보들을 가지고 교묘하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부를 때 그 이름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암행어사가 마패를 가지고 의사 출두할 때에 물리적으로는 똑같지만 암행어사 출두하는 그 순간에 왕의 이름의 권위가 부여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딱 한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믿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삶의 짐을 지고 계시는 많이 계세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인격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의 영적 마패를 사용하기를 바랍니다.